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라바덱. 자, 라바덱은 아직까지 고블린 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너프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버프도 안 됐지만, 그래도 고블린 갱이 정말 그 기사하고 고블린 갱의 이제 그 콤보가 좋기 때문에 기용을 하는데, 이제는 뭐다? 나무꾼이다. 나무꾼 고블린 갱이 진짜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줘야죠. 자, 일단은 파이어볼 써주고요. 도끼맨 때문에 뭐 이거는 데미지 많이 못 주겠네요. 일단 상성입니다. 하지만 자, 요거는 그냥 해볼 무덤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고블린 갱이 아꼈다가 나무꾼으로 밀어주면서 고블린 갱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기사하고 밀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상대 저쪽에 도끼맨 뽑겠죠. 자, 도끼맨 뽑으면 도끼맨 타겟팅 할 때 좀 늦게 뽑네요. 그러면 이제 뭐 메가미니언은 정리하면서 들어가면 되죠. 자, 이 뒤에서부터 자, 도끼맨이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돌려주고 머리 돌려주려고 했네. 자, 일단은 고블린 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오, 야, 파이어볼, 예, 마세야. 자, 이제 고블린 갱 타이밍 예측해서 화살만 맞춰주면은 이겼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건 나무꾼으로 막을 거예요. 자, 해골 무덤으로 하나 해주고요. 자, 암흑마녀. 자, 여기 메가 미니언의 화살. 저쪽이네. 슉! 뭐야, 번개가 있어? 와우. 자, 이거 지금 나무꾼 플러스 고블린 갱 밀어주기 갑니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아, 잠깐만. 발키리에 막혔네. 띠용.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였는데, 발키리에 막혀버렸네요. 띠용. 괜찮습니다. 자, 상대는 또 도끼맨이에요. 오, 뭐야. 오, 와우. 자, 감전 빠졌기 때문에 해골무덤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메가미니언 하나. 자, 나무꾼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차, 차. 이제 뭐 화살 쓸 때가 왔는데. 파이어볼 짤짤이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프지롱. 메가미니언 이쪽에다 하나 넣어주고 라바 하운드로 몸빵. 해골 무덤. 어그로가 하나가 안 됐네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러면 고블린 갱이 무조건 빠져야 돼요. 아프네요. 괜찮습니다. 끝났기 때문이죠. 랄랄랄랄라. 나무꾼이 버프가 돼서 잘 안 죽지롱. 화살 기가 막혔고 마무리. 고블린 갱 타이밍에 화살만 맞춰주면 됩니다. 화살짱. 이게 화살이 왜 좋냐면 예측하기에 정말 좋아요. 특히 이제 뭐 라바덱에서는 정말 좋고, 물론 이제 통나무로 예측하면 더 좋겠지만 통나무가 안 통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저는 라바를 들어갈게요. 오, 바뀌어. 아이고, 좀 늦었네요. 저게 이제 바뀌게 뭐가 안 좋아졌냐면 최대 사거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상 최대 사거리가 좀 바뀌었죠. 자, 고블링갱으로 백업 갑니다. 나 많이 맞았네요. 하지만 너도 많이 맞을 것이야. 장고블린 뿅뿅뿅뿅뿅 고블린 뿅뿅뿅뿅뿅 아프지롱. 좋아요. 자, 그리고 박격이니까 이제 이 해골 무덤을 좀 아끼겠습니다. 박격 나오는 반대쪽으로 이제 해골 보내면은 이제 박격이 그 해골만 치니까. 근데 상대 되게 특이하네요. 자, 라바 빨면 박격 쓰겠죠? 일단은 박격은 아직 안 썼고요. 이용 해골만 쳐라. 그렇지. 자, 앞쪽에다가 이건 있는 좀 보냈고요. 띠용 로켓? 오케이. 자, 로켓 빠졌죠? 자, 이거 나무꾼 들어갑니다. 나무꾼에다가 고블링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고블링이 좀 남아가지고 반으로 스플릿. 하나는 저거 견제해주고 하나는 저거 데미지 들어가고. 그렇죠, 굉장히 좋죠. 분노 들어갈 때 이렇게 고블린갱으로 데미지 주기 깨알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 덱이 진짜 초보가기에도 되게 좋고, 왜냐면 파이어볼에 화살까지 있기 때문에 한방에 죽어요. 괜히 뭐 어떤 유닛하고 같이 뭐 이렇게 막는다 이런거 안해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막아주고 요거는 파이어볼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거블링님 잘 가라. 자, 이거 아웅마녀 바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강해지기 때문에 거블링갱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오른쪽 살짝 방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꾼 들어가주고요. 자, 참거블링 하나 남았죠? 아, 로켓 의미 없죠? 요거는 또 화살 하나 쓸게요. 뿅뿅 뿅뿅 참거블링 짱. 하하하, 꿈에서도 나올 거다! 보셨죠?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도 라바덱으로 꿀빠시기 바랍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다음에도 그랜드덱으로 돌아올게요. 12개 그랜드덱 중 하나였습니다. 저쪽에 도피는 뽑겠죠? 일단은 고블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웅마녀 바로 들어갑니다. 더 강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